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어 8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7 등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다가 브렉시트로 인한 환율 효과까지 받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지난달 말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조 원대 후반에서 7조 원대 초반. 그러나 최근 한 달 새 7조 원대 후반에서 최대 8조 원까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의 가장 큰 이유는 실적 캐시카우로 급부상한 스마트폰 사업부 덕분. 지난 3월 출시한 갤럭시 S7 시리즈는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 20여일 만에 1천만 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였고, 고가인 갤럭시 S7 엣지 판매 비중이 늘어 평균 판매 단가가 늘어난 데다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골고루 잘 팔려 이익이 늘어났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IM 쪽에서 역시 갤럭시 S7 출하랑 호조랑 그다음에 효율적인 비용 집행을 통해서 IM 쪽이 실적 개선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그게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전사업부의 선전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SUHD TV 등 고가 대형 프리미엄 TV 판매가 늘어났고 2분기 에어컨 성수기를 맞아 에어컨 판매량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환율 효과도 기대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난 23일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1150.2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1160.2원까지 오른 상황. 수출 비중이 큰 삼성전자 입장에선 환율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관건은 갤럭시 S7 출시 효과가 떨어지는 3분기. 다만 하락세를 걷던 D램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3분기에는 반도체 사업부가 스마트폰 사업부의 부진을 만회해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